오늘은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의 구별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갈치인데요. 국내산은 눈동자가 검고 눈 주위가 투명한 색을 띠며 등지느러미는 연회색이에요. 또 꼬리는 가늘고 길며 이빨은 작은 편이죠. 수입산은 세네갈에서 들여온 갈치가 많은데 눈동자가 국내산과 달리 진한 노란색이고 지느러미도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여름철 보양식 민어도 얼핏 봐서는 수입산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국내산 민어의 경우 껍질이 얇고 매우 부드럽지만 수입산 양식 민어는 껍질이 거칠다고 해요. 타우린이 풍부한 바다의 피로해소제, 문어는 다리의 빨판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국내산 문어는 빨판이 촘촘하지만 수입산 문어의 빨판은 국내산보다 뚜렷하지 않고 간격도 좀 떨어져 있답니다. 더 많은 구별법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어소오션TV에서 확인하세요.